히야히야히 퇴근길 라이브입니다. 후염해야겠죠. 많이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뿌리 탈색을 하기에는 너무 제가 부담스러워서 조금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또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얼굴 보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다. 감사해요. 감기요? 아, 감기 거의 다 나았어요. 독감이어서가지고 아직 가래랑 기침이 계속 나는데 보고 왔어요. 웃는 남자 저희 성훈이 형이 메피스토 때 함께 했었던 성훈이 형이 웃는 남자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웃는 남자 보러 갔다 왔습니다. 위율학교요? 위율학교도 보러 가야죠. 이미 날짜를 빼놔서 슥 가면 됩니다. 아, 예, 안 그래도 그 문자 했어요. 안 그래도 주연나랑 얘기했죠. 뮤지컬 힘드냐고요?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혈승이 나오는 혈승이 나오는 날로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저녁이요? 저녁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 도착하고 나서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머리 긴 거요? 네, 머리 긴 거 좀 적응된 것 같아요, 이제. 풀려서 그랬는지 1월 1일 날 아침부터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 되게 골골대고 있다가 저녁에 너무 피를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 응급실을 갔다가 아침에 1월 1일 날 그래서 계속 집에서만 계속
있었어요. 나가 1월 2일 아침 되고 나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스케줄을 좀 바꿔볼까 했는데 다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다른 로이들이 좀 여러가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 가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또 저기 병원 가가지고 수액 좀 맞고 이러고 이제 했습니다. 공연을 결국에. 사실 그냥 공연한 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공연한 그날 공연한 게 그 앞뒤로 아 그러니까 앞뒤가 아니구나. 그 뒤로 한 이틀 정도 공연, 3일 정도 공연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여기 안 내려가가지고 그때까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열 다 내려가지고 이제는 뭐 괜찮습니다. 그날 1월 2일 날 공연한 게 사실 기억이 막 그렇게 잘 나지 않아. 잠깐 했는데 신이 지나가 있었어. 힘들었었죠. 메이크업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 계속 똑같지 않아요. 머리요? 지금 이제 앞머리 생머리로 여기까지 내려와요. 앞머리가 주간 아이돌 안 다듬었는데 아직 따라라라라라라라 냠냠. 아 근데 이게 영상에서도 티가 나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춤추는 게 벅차 크럼프 이제 못하겠어. 크럼프 추는 게 벅차 보이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힘들더라고. 아 춘지 오래돼가지고 그 나이도 뭐 없고 이제 이거죠? 아 지금 얼굴 씻고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생얼이라고 유. 차벽을 무너뜨려 잠든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기고 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떠봐 웃는 남자요. 이게 위축화를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힘 빠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와. 지금 먹고 싶은 거 일단 모든 좋아요. 지금 너무 배고파. 자, 질문 받습니다. 이제 이번 로스페이스에서 부른 노래 엘리자벳 너무 만나는 게 맞습니다. 피자요? 아니요, 흥미 끊겼어요.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 웬만하면 다 좋아요. 가습기요? 저 팬분이 최근에 뭐 선물해 주셔가지고 무선 가습기 뭐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필립은 감옥 가기 전에 누구 손으로 자란 거예요? 아, 그죠. 그게 일단 연습할 때 연출님으로는 뭔가 그런 어떤 같이 이제 이렇게 나라미스가 이제 시종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살게 보살필 만한 보살펴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도회 때 이강신아님이랑 무슨 얘기해요? 일단 그 뭐야 뭐 어쩌고 뭐 강희 형이 이제 재밌으시죠? 막 이런 거 원래 초반에는 제가 너무 지루한 거 같지 않나? 라는 식의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약간 귀찮게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마르크 총사대장이라고 하는 애드립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거야? 아, 그게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너가 총사대장에 뭔가 이런 장면이 있는데 예전에 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뭔가 좀 더 뭔가 나쁜 모습?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조금 루이스 마음대로 하려 하는 그런 저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루이는 왜 철가면을 굳이 써보나요? 음영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늦게 태어났다면. 키스신이요? 그게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서 뭔가 안 되니까. 상대방도 걸리면 안 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넘버 파리의 신데리어 이 자리에서 나 약속하오. 마지막 장면에 퍼리디는 왜 커튼콜 때만 하고 나와요? 글쎄요 그때 해주시던데요? 오늘 커튼콜 때 저희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연출 감독님이 끝나고 자아가 우선 아니요 그런 건 없고 뭔가 그 이런 세트랑 약속되어 있는 섹스 전환이랑
그런 거, 뭐 조명 이런 것만 만약에 내가 제가 조금 벗어나 있으면 그거 얘기해주고 그 정도. 가문 무대에서 자꾸 범소스가 준 목걸이를 만준 이유, 뭔가 조금 기 이제 필립이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댈 수,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거니까. 이경규님이 아토스의 아들이 좋아하는 모션을 따라하는 애들이 이제 없나요? 날마다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그날 이제 조금부터 연기했을 때 쌓여져 있는 감정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지 궁금한데 왜 대답 안 해줘요? 대답해드릴 만한 게 지금은 없습니다. 예. 무제가 끝나고요. 머리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피곤하냐고요? 피곤합니다. 연기 노선? 그날 느껴지는 거에 따라서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빨간 머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머리요? 머리 일단 길러보고는 있는데 이제 고민 중입니다. 뮤지컬 일단 지금 되게 아직 1월달밖에 안 남긴 했는데 제가 횟수가 되게 많아서 일단 지금은 아이언 마스크를 최대한 제가 금요일 빼고 매일 해야 돼서 지금은 아이언 마스크 최선 다하고 있고 그쵸? 갑자기 회차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에피스토요? 에피스토? 글쎄요 아직 딱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지금 아프진 않아요. 필리 감옥에서 좀 맞고 그랬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맞지 않았을까요? 네, 편지 다 읽고 그 저 제 락커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피스토요? 아 근데 메피스토 너무 어려워서 고생했어라고 말해주시는 게 좋죠. 저는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주시는 게 좋죠. 주간 아이돌 때 에피소드 어때요? 주간 아이돌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뮤지컬을 할 때 이제 뭐 동환이도 그렇고 드리 형도 그렇고 같은 역이어서 잘 못 봐요. 제일 못 보는 역할이 저랑 같은 역할 하시는 분을 제일 못 봐요. 항상 뮤지컬 시작하면은
내가 그때 죽어놔야 또 할 때 동안에 되게 오랜만에 본 거라. 필립이 처음 감옥에 들어갈 때 엄마로 부르는 사람은 같이 함께 자란? 한 키워준 사람? 웹피 때 건명 선배님한테 도움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보기 좋았더라 여전히 보기 좋았더라 저 인간들을 만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지금 어떠세요? 여전히 보기 좋으십니까? 그 인트로 부분 전체적으로 안녕 나는 호노팬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영원히 사랑해요 나도요 고마워요 춤이요? 노래가 없어서 괜히 제가 막 저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라 사실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하네요 춤 못 추는 척 하는 거 어렵냐고요? 아니 조금 네, 나무와 매미는 동아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아이돌 노태연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겠어요 그쵸 못 추는 척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센스? 그게 아마 그 저거 할 때 그거라 실버뷰 할 때 뭐 그렇게 뭐 팬분들이 불러주셨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 잘 봐줄 때도 했었구나. 그래, 맞아. 이 집은 섹시하자. 안 섹시한 노래여도 제가 섹시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요? 아니요,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유튜브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내일 이제 어떤 대기실에서 카메라 켜놓고, 이제 한 명씩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원캐스트 형 누나들, 동생들도 괜찮고 뭐 근데 아무 배역 있는 신분도 귀찮으셔서 잘 안 하겠죠 안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몇 번째 작품이시죠? 아이언 머스크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개도 되고 있지 않을까 대신 편집은 안 할 거예요 원테이크로 나갈 거예요 귀찮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잘라서 붙여서 이렇게만 해야지 유튜브 라이브요? 그 유튜브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가? 그럼 핸드폰으로 하는 건가? 엄청 어두워졌네 날씨가 프레스콜이요? 아이언 마스크 프레스콜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안 보이죠? 지금 밖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렇게 하면 보이네?
오늘의 TMI? TMI? 저 뭐야? 오케스트 형 중에 상혁이 형이 오늘 그 어머니께서 홍삼 양갱을 사주셔가지고 그 홍삼 양갱을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이네. 양말이요? 그냥 검은색 양말 신었습니다. 형 이거 실내장 한 번만 켜주실래요? 보이는 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지? 자, 좀 바꿔봅시다. 없는 게 낫네. 핑크토끼 누가 올렸냐고요? 제가 올렸는데? 아 그게 올린 줄 알고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돼서 뭐 렉이 걸렸는지 안 올라가졌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뮤지컬 작품. 제가 일단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게끔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켄탄 생일이요? 아 살짝 한 1시간 지나서 해줬어요. 제가 그때 정신없어가지고 1시간 지나고 했습니다. 인스타에 리듬 타는 노래 뭔 줄 아냐고요? 그게 뭐지? 에피소드 때 넘버 다시 불러본 적이 있어? 엄청 많이 늘어서 더 잘 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라고요? 잠시만요. 왜냐 내가 질문을 매번 드렸을 건가? 아니, 아닙니다. 아, 그거 뭐였지? 약간 뭔가 케이팝 노래였었어요. 저 여행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토리단이었어요. 토리단 어디에나 있냐고요. 역시 토리단 화이팅. 토리단이 저기 뭐야 세상을 지배하리라. 옆이 넘버보다 아이언마스 넘버가 좀 어려워요. 노래가 둘 다 어렵긴 한데 웹피스토랑 아이언마스크 넘버 부르고 유튜브 채널을 올려주면 안 되나요? 그게 부르고 싶어도 저희가 MR이 유출 때문에 없어서
제가 느는 게 느껴진다기보다는 하나씩 배워가는, 하나씩 좀 더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오이 좋아하냐고요? 아, 뭐 싫어하진 않는데 굳이 찾아 먹진 않습니다. 멀리 가발쓰고 나오는 장면에서 루이는 멀리 가 띄우고 필립은 가짝 붙이는데 의도한 거야? 네, 그건 좀 의도를 했습니다. 체육계만 부르는 이유는 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계가 되게 부르기 재밌어서 제가 네. 가지 좋아하냐고요? 가지...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저기 뭐야 뮤지컬 하면서 되게 많이 뮤지컬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보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요 그 뮤지컬을 보고 경력직 신입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력직 신입. 국가고시 보는데 응원해줘. 내가 전문의 자격 따올게. 화이팅! 약속할게. 어머니 병 내가 꼭 낫게 할 거야. 아직 놀라긴 일러. 오늘 그 왕을 직접 알아낼 거니까. 크리스틴. 내가 얘기했더라. 그 첫 곡 때 그 제가 크리스틴을 양지원 누나랑 같이 했는데 그 장면이 있어요. 종, 뭐 종사가 된 당신 막 이러면서 그 장면도 있고 제가 신은 역시 날 사랑하셔 막 그러고 있는데 크리스틴이 막 그 말 조각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귀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첫 곡 때 진짜 웃을 뻔했어요. 크리스 대사 헬로요 저 괜찮아요? 어디 붙자 너무 예뻐. 엄마랑 함께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약속할게. 어머니 병 내가 꼭 낫게 할 거야.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날 위한 오늘
뉴스. 배터. 근식형이 진짜 그 우리 선배들을 정말 잘 따라오네요. 저는 근식형을 잘 따라요. 또 깜짝 놀랐네. 내일은 공연이 없지만 Yep.